2번 문항 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사무직에서 근무하는 계속 근로자인 김신우 남성이고 만 43세 사원코드 103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의 연말정산 입력 탭을 완성하십시오. 이렇게 출제되었습니다. 자, 메뉴 열어서 자료 보면서 바로바로 입력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메뉴 엽니다.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 자, 4번 란에 커서 위치시킨 다음 F2 버튼 눌러서 김신우 불러옵니다. 이제 입력한다. 자, 신용카드에 대해서 자료 나와 있네요. 본인 국내 신용카드 사용액 1200만 원인데요. 전통시장 300만 원이 여기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일반 신용카드에 900만 원, 전통시장에 300만 원 이렇게 나누어서 기재해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신용카드. 일반 신용카드에 900만 원. 그 다음에 전통시장에 300만 원.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누른다. 아래쪽에 있는 확인 버튼. 자, 그 다음에 배우자 40세이고요. 복권 당첨 소득 10만 원 있답니다. 복권 당첨 소득 같은 거는 분리과세 대상이다. 그지? 그래서 소득금의 요건 따질 때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나 요건 따질 필요 없는 사람이다. 그지? 배우자는 소득금의 요건, 나 요건 모두 충족하는 기본공제 대상자입니다라고 볼수 있고, 그지? 배우자가 현금 영수증 사용했답니다. 공제 당연히 적용 가능하다. 됐죠?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 공제 여부 따질 때는 나 요건은 따질 필요 없고 소득금의 요건만 따지면 된다고 했다. 그지? 결론적으로 요 배우자가 쓴 현금 영수증 공제된다라는 것이 결론이다 이겁니다. 200만 원을 현금 영수증 사용액 쪽에 입력하지. 현금 영수증 사용액에 200만 원을 입력합니다. 200만 원, 그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가 해외에서 신용카드 썼답니다. 해외에서 쓴 신용카드는 공제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다. 그 다음에 본인이 신규 자동차 구입한다고 현금 영수증 사용했답니다.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위에 있는 것만 공제되더라 이겁니다. 됐지요?